한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우리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동국대 이사 미산스님이 한 달 보름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의 단식 중단과 동국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호소하며 어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수정 기자입니다. 동국대 이사 미산스님이 어제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을 만나 이사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교수와 직원이 20여일째 단식에 연대한 이후 스님으로는 미산스님이 처음으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미산스님은 단식에 앞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동국대 이사의 한 사람으로 참담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단식 이유를 밝혔습니다. 12월 3일 이사회가 열리는 날 50일째입니다. 예, 단식을 이만큼 하면 이제 됐다. 스님들이 이제 우리들이 대신할 테니까 제가 대신할 테니까 그만두시기를 두기를 간곡히 요청을 할 것입니다. 미산 스님은 김건중 학생과 교직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소신공양의 심정으로 평소 수행하듯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기 만료 전 적법한 절차로 이사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사장을 뽑아서 학교가 정상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사장 선생님께 그리고 총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산 스님에 이어 전 교육부장 법인 스님과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도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당장의 김건중 학생 또 최정은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이사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발씩 양보하고 담대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단식 48일째인 김건중 학생은 90여 킬로그램에 달하던 몸무게가 30 킬로그램 이상 감소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범어사주지 수불스님도 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등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50여일을 바라보면서 동국대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이사회가 모레 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이사장 선출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불스님 이사 사퇴를 시작으로 미산, 법인, 금강스님의 단식이 1년여 지속된 동국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